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10경기 용서 영광과 청정대권이 발휘를 맡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상대를 한번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탐색자 대칭 두 싸움 속 초반부터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백골 공단 왼쪽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볼로 상대를 괴롭혀주면서 컨디션을 체크하는 백골과 용구. 지금 연승의 기록수입니다. 컨디션 좋고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두 싸움수. 아직은 크게 흥분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자세가 무너지거나 옆구리 내주게 되며 바로 공격을 가할 것 같은데요. 공단 백골. 중앙에서 밀치기 그리고 상체를 흔들면서 불가분 상대를 끌고 죽어요. 함성을 한번 받았습니다. 백골 용단. 자신이 컨디션 좋다는 것을 상대에게 비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싸움 속과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중앙에서 계속해서 힘겨루기. 살짝 밀어봤습니다. 홍성 용다 바깥쪽에 있습니다. 청소 백골. 중앙에서 있습니다. 용단 상체 자리 싸움 시작합니다. 두 싸움소 중앙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청소백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홍석 용단 불가능 밀치기 자세. 머리 살짝 도는데요. 다시 머리 맞대고 미치기. 옆에 노립니다. 용단. 실수가 하면 상대가 치고 들어온다고 전했습니다. 옆에 조심해야겠죠. 청소백골. 한번 이겼던 상대라고 방심해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백골. 자세 무너졌는데요. 용단. 다시 일어섭니다. 미치기 용단. 용단이 옆치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옆을 노리는데 홍석 용단 어깨걸이 자세 버티고 있습니다. 백골 힘으로써 밀어버리려는 용단. 용단이 옆치기 고개를 넣었습니다. 용단 버티기 들어갑니다. 백골 조금 더 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받아내줄까요? 반대편 옆에 노리는데요. 다시 밀치기 자세. 백골과 용단. 자, 오늘 옆을 노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용단. 잘 버텨냈고요. 청소 백골. 더 집중하겠죠. 백골.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중앙에서 힘싸움. 옆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격 시도합니다. 백골. 다시 밀치기 자세. 반대편 옆을 노립니다. 공당. 이어서 밀치기. 힘싸움, 자리싸움, 치열합니다. 제10경기 홍소 용단과 청소 백골의 대결.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옆을 노리는데 용당. 어깨걸이 자세. 자세 낮춥니다. 용당. 고개 아래쪽에 한 돌려내. 용당. 위에서 누르겠죠. 청소 백골. 더 밀 수 있을까요? 용당. 브릿지가 보여주는 시기.
역치기, 밀치기, 물치기. 화려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용단과 빅볼. 그 모든 공격을 잘 막아냈던 빅볼이군. 오늘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이 용단. 그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파고들려 용담. 영식이 잘 막아냈습니다. 정소빙골. 상대 옆을 노리는 공격은 굉장히 좋은 공격이고요. 자, 이 공격들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겠죠. 정소빙골. 어깨걸이 자세.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방비를 하려고 자세를 낮추고 다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정석백골. 호흡을 조절합니다. 힘을 끌어모으는 용단. 마찬가지겠죠. 정석백골. 옆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용단. 다시 밀치기 자세. 물치기. 양타전 한번 펼치는 두 사람. 다시 밀치기 자세. 이제 용당이 옆에 노린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겁니다. 정소백골. 다시 한번 더 역식인데요. 좌우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의 옆을 노리고 있습니다. 홍소 용당. 모든 것을 막아내고 있는 정석 백골. 용담 백골. 용담 백골. 승률 8회대입니다. 굉장히 높은 승률이 두 싸움 속으로. 그 승률에 보답하는 만큼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으로 고개를 넣으려는 용담. 방비하고 있는 백골. 자세를 조금 더 바꿔보려는 두 싸움소. 자리 싸움 치열합니다. 양측 싸움소. 연승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싶겠죠. 백골과 용당. 먼저 움직이는데요. 백골. 이번에는 공격을 먼저 가했던 백골이고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듯 몸을 움직여봤습니다. 청소 백골. 싸움수들의 이런 경기는 기세 싸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데요. 용담. 한번 쭉 밀어봤습니다. 기세를 잃어서는 안 되겠죠. 백골. 중앙으로 잘 잡습니다. 청소 백골. 이번에는 옆을 백골이 살짝 고개를 넣을걸. 다시 미치기. 힘으로서 밀어보는데요. 홍소용다. 용당. 반격시도 하는 골. 다시 미치기. 대단합니다. 박수 받을만 하고요. 2라운드 경기 시간 9분 1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박준호 조교사, 김민재 조교사가 기합을 풀어놓고 계시고요. 싸움실 두 번째 만남 양보가 없었습니다. 정정당당하고요.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두 싸움실. 자, 이제 2라운드 경기 시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라운드. 양쪽 싸움실은 미치기 자세. 중앙에서 있는 두 싸움소. 경기 시간 10분이 지나 3라운드 들어갔고요. 어깨걸이 자세. 어떤 싸움소 먼저 옆을 노릴까요?
여기서 옆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싸움 속과 공격자가 되겠습니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백호 용단 그 상태에서 힘을 호흡을 한번 조절하고 계속해서 어깨걸이 다시 미치기 불치기 한가 정수 백골 마음에 되지 않았는지 달려 들어봤습니다. 용단 밀어보려는 용단 밀리지 않았습니다. 백골 가운데로 들어오는데요. 정석백골 덕투싸움 서버레판 중앙에 서 있습니다. 비스듬히 미치기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주고받았으며 움직이는데요. 반직시도 하려는 용단 대강 터주려는 용단 버티는 백골 박수 터져 나오고요. 다시 어깨거리 싸움소들의 한판 승부가 무엇인지 짜릿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두 싸움소 호흡을 한번 조절해야겠죠. 많은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았습니다. 단순한 위치가 아닌 화려한 기술까지 보여줬고요. 자신의 축구 위치기 계속해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것을 보니 두 싸움소의 머릿속에는 무승부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든 승부를 벌려내야 두 싸움소 이런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우수한 상대를 만났을 때 승리를 해야겠죠. 어깨걸이 자세 옆치기를 머릿속에 굴리고 있습니다. 용단 백골 호흡 조절하고 이제 수싸움을 펼치는 두 싸움소 어떤 싸움소가 먼저 움직이지 공격을 가하느냐 어깨걸이를 푸느냐 하는 싸움소도 그리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좋은 상대를 서로가 만났습니다. 백골 용단 자 계속해서 어깨걸이 호흡 조절 웬만큼 했고요. 움직이는 백골 미치기 자세 움직입니다. 용당 용당이 미치기 자세는 쭉 버티고 있습니다. 백골 걸음 바꿔서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백골 싸움서 치열한데요. 지금 양측 싸움서 경기 진행 힘싸움 기술 그리고 버티고 자리싸움까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발걸음을 바꿔보는 두 싸움소 자,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겠죠. 먼저 움직이는 골 바깥쪽에 있습니다. 중앙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반대 수준입니다. 대단하네요. 두 싸움소 공격을 가할 때 하나하나 화끈하게 가하고 있는 두 싸움소 3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싸움소 미치기 자세 경기 시간 15분을 지나서 라운드는 4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측 싸움소 모두 4라운드 세 승리 경험 각각 4회씩 가지고 있습니다. 라운드를
가운데 뛸 수 있고요. 움직이는데요. 가마고입니다. 용당 신비치기. 역치기. 가마돌리기 위치기. 끊임없이 명장면이 쏟아져 나오네요. 싸움치들의 승부. 이 한 경기에 모든 기술을 볼기라 또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것을 용담과 백골이 고개 군디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4라운드. 이제부터는 체력을 아마 신경 쓸 것 같은데요. 점차적으로 호흡을 유지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 조절하는 용담 백골. 서서히 체력전으로 치닫고 있는 제10경기. 움직이는 용담. 자, 고개 넣었습니다. 호수 용담. 옆치기 준비합니다. 용담. 알고 있겠죠. 백골. 자신의 주특기의 울장 치기력을 보여줄까요? 버티고 있습니다. 청소 백골. 자, 여기서 승부를 볼 수 있을까요? 깨거리 계속해서 깨거리 자세. 옆으로 타고 돌려는 용담.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돌려는 백골. 박수와 함성과 칭찬을 들었습니다. 두 싸움에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네요. 두 싸움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는 용담 백골. 옆을 노립니다. 용담. 지금까지 잘 막아냈던 백골. 기회를 엿보고 있겠죠. 정석 백골. 좌우 가리지 않고 신나게 옆을 노리는데요. 용담. 용담. 용담의 옆치기 들어가나요? 자, 이 자세에서 잠시 호흡을 굳고요. 노리려는 용담. 자신을 바꾸려는 백골. 미치기를 가져가고 싶겠죠. 청소 백골. 허용하지 않으려는 용담. 다시 미치기. 상체를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상대 옆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용담. 기합 한번 크게 불어넣어줍니다. 박중호 조교사, 김민재 조교사. 힙성 미치기. 경기장 곳곳에서 고객분들의 함성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용담. 승패를 떠나서 박수를 받을만 합니다. 자, 이제 이번 라운드 컨디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체력과 기세가 있는 싸움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겠고요. 얼마 남지 않은 4라운드. 경기 시간 20분이 지나면서 라운드는 5라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은 라운드는 2라운드입니다. 지금까지 행동을 봤을 때 무승부는 싫어하고 있고요. 백골아, 이제 가자!
승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용당 한번 이겼던 상대입니다. 5라운드 시작을 호흡을 한번 조절하고 있는 두싸움소 느긋하게 조절해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움직여 줬고요. 어깨근이 슬쩍 하다가 보는 용당 백골 또한 의식하고 있는 상태. 정속 백골 힘을 한번 모아야겠죠. 숨이 가빠 차오릅니다. 상대도 마찬가지 끈기 있는 싸움수가 이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전체 다 해서 약 9분 정도 남은 상태. 자, 오늘 무승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도수 싸움 경기장 한 라운드 딱 5분씩 6라운드로 승부를 보고요. 6라운드가 끝났을 때까지 승자 패자로 나눠지지 않으면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무승부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 싸움속 모두 7살이 용당 8살 백골. 나이도 좋고요, 실력도 좋고요, 끈기도 있고요, 기술도 좋고요. 길게 가다듬고 있는 모습. 먼저 움직이기 부담스럽겠죠. 남아있는 체력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두싸움소.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더 명장면을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눈을 띄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용당 백골. 근데 이제 계속해서 상대를 바라보는 두싸움소. 안심하고 이제 아무튼 이제 눈치 보고 있겠죠.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는 두 조교사. 깨거리 상태 유지하는 백골 용당. 슬슬 움직일 준비하나요? 호흡을 꽤 길게 가다듬었습니다. 위치 자세 이런 걸로 올려 공격을 움직여 6번 동안 공격을 그레이스 했는데요. 하고 들려는 용당 버티는 백골 들어서 밀어 이렇게 화려한 멋진 장면들을 한 경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황경수 남겨입니다. 막아내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박수가 나옵니다. 죽겠다. 최고의 경기를 보여줍니다. 홍소 용당 청소 빅골 용당 차분의 백골. 5라운드 경기 시간 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분 10초를 지나고 있는 상황. 진짜?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것까지 생각을 하셨나요? 자, 입을 살짝 벌리는데 용당 호흡이 차 올랐다는 뜻이겠고요. 아, 나 용당이 태어나고 이상하고 끝까지 했잖아. 이제부터는 끈기의 싸움. 그래, 태어나고 약간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빅볼 용당 어깨로 자세 내꺼라 싸움수의 불각을 흔들어줄지. 시간 25분이 지나 마지막 라운드 6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남은 시간 약 5분.
짠입니다. 기합을 넣어줍니다. 김민재 조기사, 박준호 조기사.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대로. 적당히 물을 돌린 걸 봤나요? 정석희 골. 어깨걸이. 자, 오늘 끝까지 상대 옆을 노리겠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됩니다. 실수 없이 막아냈습니다. 정석희 골. 대단했다. 전국객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경기는 승자와 패자를 떠나서 끝났을 때 박수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원 백골. 움직이는 걸 백골. 미치기 자세 응당. 지금은 이세와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정말로 전복된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응당과 백골. 머리 붙이는 뒷싸움소.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숨이 가쁘고요. 자, 어떤 싸움소가 연승을 질주할 수 있을지. 이 연승이 기록이 깨진다면 굉장히 마음이 쓰릴 것 같습니다. 용당 백골. 거리 살짝 돌아 뒷싸움소. 힘을 받다. 양측 조교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분들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어깨걸이 자세. 붙들어 따라 그래야 됩니다. 한 차례 정도 큰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끝내 뿌라 뚱말았다. 다시 벌리고 있습니다. 용당 숨이 차오른다는 뜻이죠. 그것을 의식하는 백골. 하지만 한밤을 위해서 힘을 끌어모아보나요? 경기 시간은 18분을 지났습니다. 백골이 먼저 한번 움직여보나요? 오늘 공격을 많이 받아냈거든요. 정석 백골. 오늘 뒤치기, 옆치기, 감아돌리기 정말 수많은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이겁니다. 지방에 물강을 세울 수 있는 싸움수는 누가 될지.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승부 한번 보나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끝까지 가나요? 얘는 살짝 붙여보는 양측 싸움수. 이대로 무슨 분이 아쉽거든요. 두 번의 패배를 있을 수 없다는 뜻이. 입을 벌린 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당 10번 이긴다 상대입니다. 정석 백골. 남은 시간은 이제 1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이 뜨거워집니다. 움직이고요. 힘을 쏟아내야겠죠. 백골 용당. 자, 경기장 부문에서는 서서히 무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승자 패자로 끝이 날지, 무승부를 기록할지, 어떠한 경기 결과가 나오더라도 용담과 백골, 그리고 박준호 조기사, 김민재 조기사에게 아껴없는 박수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기에